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벚꽃이 한창 지금 피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부산이 아니고 진해. 아주 그 군항 있는 군항제가 열리고 있는 진해의 벚꽃장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수 여러분들을 모셔서 진해 벚꽃장에서 멋진 오늘 하루 음악회를 열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 주영아 씨를 모셨네요. 팬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주영아입니다. 아, 그리고 주영아 씨. 주영아 씨가 부산에서 한 1년 이상 뜸했는데 그동안에 어디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서울 부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인물도 예뻐지셨고 또 음성도 확실히 더 나아지셨는데 오늘 노래 신청한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해령표를 하겠어요. 네, 해령표. 해령표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폭우, 그러니까 배가 드나드는 그런 폭우인데요. 이제 정든님이 떠나가셔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폭우 같은 그런 종점 같은 그런 곳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아주 멋진.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하나의 그 폭우가 이름이 해령포. 그럼 먼저 우리 조정아 씨 노래 해령표 먼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네. 멀리 찾아서 뒤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살고 나서리 어느 하늘 아래 빈대로 나 서 있고 같은 길곳 해룡포로 돌아가련다.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돌아가련다.
아이고, 아이고, 조용하세요. 해령포, 아, 정말 노래 좋네요. 아, 네. 더욱더 많은 발전하시고, 또 이따가 또 우리 조영아님 또 앵콜 한번 청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영아 씨, 예, 저리 나가시고요. 다음은, 다음은.